2017년 출범한 K7리그의 엠블럼을 문화체육국가위원회 조훈현 국회의원님과 연동별 국회의원님께서 피라미드에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K7리그는 전국 시군구 단위로 약 160개 리그 천여개 팀이 참가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8년 출범한 K6리그 엠블럼 부착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인수 국회의원과 대한체육회 이기은 회장님께서 부착해 주시겠습니다. K6리그는 광역시도단위 30개 리그 190개 팀이 참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출범하는 K5리그는 전국리그로 11개 리그 67개 팀이 참가합니다. 마지막 K5리그 멤블럼은 문화체육관광부 노태강 차관님과 대한축구협회 정봉규 회장님께서 마지막 피라미드를